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읽어주는 남자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제 세 번째 시집인 내 맘의 이정표 206쪽에 수록된 술주정이라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시를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술주정 정철호. 잘 하지도 못하는 술을 한잔하자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 못하고 그저 잔을 채워주기만 합니다. 어둠처럼 그늘이 진 친구의 얼굴을 보니 식어버린 안주가 더욱더 차갑습니다. 술만 주거니 받거니 하며 물처럼 흐르는 이 어둠, 저녁 노을처럼 붉어지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끝도 가도 없는 횡설수설이 잔에 얼이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기차를 타러 가야 합니다. 새벽이 거리를 나와 기지개를 피는 시간, 우리의 새벽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서로의 등을 긁어주며 살아온 날들, 차가워진 친구의 손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우리는 또다시 삶의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 숯주정이라는 시는 제가 지난번에 발표한 시로서 대전문학재단에서 근무하는 시응모전에 당선돼서 지금 현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노은역하고 갈마역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전역 갈마역이나 노은역에 가시게 되면 제 시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시집인 내 맘의 이정표에 수록된 술주정이라는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